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 투자 잘하려고 경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성적표하고 경제 공부하고는 상관없나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론자예요. 네네. 주식 투자론자가 아니에요. 네네네. 주식 투자해야 될 때는 연끌해서 하세요. 근데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될때안 하는 것도 투자라는 거죠. 전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다만 이제 경제를 보지 않고 이제 주식을 보시거나 네. 부동산을 보시거나 해당 섹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도 주식인 거예요. 그쵸, 그쵸. 어떤 시장에서도 부동산인 거죠. 늘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라고 그럼 한번 그러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분이, 네. 증권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가 네.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방송에서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겠죠. 그러면 잘리겠죠. 그쵸. 나와서 하든가. 그쵸. 그런 말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주식 담아라, 담아라 말만 듣고 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애널리스트가 되지 말자라고 합니다. 나를 그냥 FOMC 그 연준 위원이 되자라고 생각을. 나를 한국은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되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하는 그 위원이 되자. 그렇게 해보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자.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여전히 주식 올라가고, 여전히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는, 그거 웃기지 않아요? 아, 그쵸. 늘 담아라요. 늘 담아라. 장이 좋으면 좋은 데로 담아라. 나쁜 데로 담아라. 그건 좀, 저는 정말, 그건 아무리 아, 생각해도 그쵸. 제가 그분들과 싸우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절대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조언이 이 투자자들에게 나쁜 조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한다면, 그쵸. 물론 제 조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 그냥 제 얘기를 100% 믿으라는 뜻도 아니고, 특정 주식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부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누구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다. 내가 파월이다. 그 파월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과연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이 경제를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지, 주식을 보고 판단하는 건좀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의견이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연준위원회 입장에서 이 금리의 상승은 물가에 연동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계속 올리는 거고, 물가 상승이 멈췄다. 이러면 더 이상 금리도 올리지 않는 건가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 극대화네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익의 극대화. 이윤 극대화죠. 그죠?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학교의 목적은 인재 양성을 극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연준의 목적이 뭘까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목적이 뭘까요? 물가 안정 아닌가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답변이 됐죠? 그럼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이제 계속 조절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주된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물가고, 그 다음 하나가 경기예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수백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계부채,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빅컷으로 인하했다가, 금리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2015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얼마 만에 인상했는지 아세요, 또? 1년 만에. 2016년 12월에
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17년에는 3번. 네. 역시 베이비 스텝으로 3번. 무슨 말씀일까요?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은 원래 점진적이어야 돼요. 네. 베이비 스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없는 한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물가라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금리, 네. 정상화를 이룰 거예요. 네. 근데 물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단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할 만큼 네. 그럴 때마다 이례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죠. 근래 거인 만나본 적 있어요? 거인이요? 네. 아니요. 근래 만난 적 없죠?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 자이언트라는 것 자체가. 이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미국의 자이언트 네. 스텝이 28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네. 보통은 베이비 스텝인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를 네. 만났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네. 긴축 행보를 또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준위원회 입장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네. 그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 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따라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 올릴 이유는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이해가시죠? 네, 네, 알바 시키면 돼요. 그렇죠. 나쁜 말로 네. 알바 시키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미국 기준금리 따라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자국 경제를 봐서 자국 경제 물가나 경기나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봐가면서 네. 적정한 금리가 얼마일까를 네.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물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네.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긴축 행보를 하다 보면 네. 또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같은 거 네. 환율과 같은 거 네. 그런 신경 쓰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네. 나름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이 인상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인상할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준금리 의사결정 입장에서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올렸는데 우리도 내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거의 나올 가능성 없지만 있다는 말씀.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미국은 금리 인상 행보를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네네. 완화적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거대 국가니까. 거대 국가라서 아니라 네. 그것은 자국 경제를 판단했을 때 낮은 금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네. 경기가 악순환해요. 네.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고 그런다면 네네네. 금리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네. 위축되죠. 네네.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네네. 기업들이 네. 비싼 돈을 빌려다가 적극적으로 그쵸. 투자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위축되잖아요. 그쵸.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이 또 줄어요. 네네. 명목 소득도 줄고 실질 소득은 더 줄어요. 네. 고물가 시대에는 네.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가 줄죠. 네. 그러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죠. 악순환이죠. 그럼 악순환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네. 낮은 금리 아니어도 네.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어 라는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예요. 경기라는 토끼는 이미 잡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물가라는 토끼가 저만큼 달아나니까 자이언트 스텝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경기를 더 놓치죠. 네. 다른 방향이니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22년 경제는 어쨌든 경기는 나름 잡은 상태니까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역습을 주는 거죠. 23년 경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네. 연준은 1.7%로 23년을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이런 긴축 행보를 단행하다 보면 네. 다시 경기가 꼬꾸라집니다. 소비가 위축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물가가 잡히겠죠. 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니까 네. 수요가 주는 거예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위축되는 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만 따져서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지닌 경제적 지위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연준위원들이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제멋대로 자국 경제만 생각해서 자이언트 스텝 밟았을 때 네. 그 개발도상국이 예를 들어서 뭐 외환위기가 온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미국이 얻는 이익도 있나요?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메랑 효과까지 고려하면서 네. 통화정책을 결정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연준에게 등장한 가장 큰 숙제 네. 미국 경제를 놓고 등장한 가장 큰 숙제 바이든이 받아든 이 숙제 네, 네, 네. 그 질문지는 네. 물가입니다. 바로 22년의 숙제는 물가인 거예요. 물가. 다른 변수도 있죠. 네네. 아, 당연히 미국이라고 자이언트 스텝 하면 경기 하방 압력 우려 안 되겠습니까? 그쵸. 우려 되죠. 네. 근데 다른 숙제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라는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나 지금 좀 위기 상황에 있는 그 신흥국들 중에서 뭐 남미나 네. 이런 신흥국들이 있는데 이런 뭐 이집트 같은 네. 뭐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이런 국가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물가를 안 잡자? 네. 이거 아닌 거죠. 다 자국 우선주의죠. 자국 경제 자국이 책임지는 네.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네, 네, 네. 우리 통화 정책 스탠스를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준비해. 네. 단기 외채 비중 줄여. 네. 이집트 구제금융 신청해. 네.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 신문 보니까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네. 그 기업인들 모아놓고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네. 임금 상승을 좀 자제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일단은 네 효과가 있겠죠.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이 표현은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그 대상 네네. 그 대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인상을 야기한다. 네. 그런 거고 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배경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기업들과 만났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비용이 늘어요. 네, 그쵸.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네. 너무 답답해요. 막 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신규 투자도 못해요. 근데 정부는 고용 창출하라고 그러는데 고용 창출하려면 신규 투자해야죠. 그냥 고용 창출해요?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 책상이 네. 이거 한 대 있는데 네. 두 명을 지금 채용했는데 네. 정부가 채용하라 한다고 그냥 한 명 더 여기 앉아요? 셋이 앉아요? 아니 못하죠. 그렇게 책상을 하나 더 사야 되죠. 그쵸. 이게 투자입니다. 네네. 신규 투자가 있어야 고용 창출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뭐 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렵다. 그쵸. 그러면 또 유망한 뭐 개발자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네. 여러 가지 다 힘든데 인건비도 네. 힘들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임금 협상의 절차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할 때 네,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이만큼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는 반영해서 임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노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협상이 들어갔는데 오늘 결정됐어요. 예, 결정됐습니까? 네. 5% 오르는 걸로. 5%를? 네. 5%? 네. 5%는 생각보다는 낮은 네. 거예요. 절충안으로. 그래, 절충안으로.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네. 최저임금도 5% 오르고 네. 물가도 5% 오르고 네. 다 오르는데 우리 기업 임금도 5%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노사 간의 그런 네.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인건비 상승이 기업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어쨌든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 네. 우리가 가져올 게 자, 물가 상승률
또 최저임금 인상률, 네, 네. 뭐 경기 성장률, 네. 뭐 금리 뭐 이런 거 다 네. 가지고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의 그 말씀도 네. 있다 이거죠. 협상 때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기업 입장에선 그게 우리 가계 입장에서 그게 임금이고 네, 네. 그게 소득이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인건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인건비는 다른 말로 비용이기 때문에 네. 비용 상승 압력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입김? 아니면 사측의 입장에 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임금 인상률 3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노측은 예를 들어 7이어야 됩니다. 네, 라고 싸울 텐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하나라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약간 친기업적 스탠스였네요. 그럼. 그렇죠. 발언이. 예, 그거는 지금 보수 정권이 친기업적인 네, 것이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진보 정권은 당연히 네. 예, 친서민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네. 그 정책들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정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못 잡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잡혔잖아요. 네. 그럼 그거 왜 잡혔을까요? 그럼 왜 올랐을까요? 정책,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책 탓을 자꾸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정책과 무관하게 거시경제가 잡은 거예요. 아. 정책과 무관하게 네. 거시경제가 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던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0%인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돼요. 그럼 뉴질랜드 집값은 한 45% 올랐는데 그럼 뉴질랜드 집값 상승률도 정책 탓할 거냐고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헬리콥터머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거죠. 네네. 정책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책도 잘못했지만 네네. 정책 때문에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수술로 처리해야 될 일 가지고 네. 이거 약 먹으면 됩니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제를 판단하고 이런 자산시장의 일련의 변화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 네네. 정책 탓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집값이 잡힌 거라고 판단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꾸 정책 탓을 하다 보면 이 경제의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여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악플이 달립니다. 그렇겠죠. 예. 네, 반드시. 네. 악플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